코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더 준비하는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4절 말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날 때쯤에 이스라엘 수가 많아지니 불안하여 바로왕 애굽왕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비벳이 아이 모세를 보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말씀이지요. 창세전부터 택하셔서 빛이 그 안에 임하셨기에 아름답게 보이고 아름다운 모세 아이인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수구에 던지라는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에 내려간 지 350년 정도가 되었어요. 그럼 학대를 350년 동안 받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도 이들은 약속을 믿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너와 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 것을 약속하셨고, 애굽에 내려가도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약속은 너와 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 것을 약속하셨고, 애굽에 내려가도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은 후손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의 약속한 후손, 여자의 후손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석 달 동안 숨겨왔습니다. 100일이 되면 울음소리가 커져서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되어서 죽을까 염려하였죠. 그래서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우게 되었습니다. 애굽 바로왕 공주가 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죠. 그래서 나일강에 나와서 씻는다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는 것과 그렇게 같이 여겼습니다.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에 떠내려온 모세 아이를 볼 때 히브리인 아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버린 것을 알았고, 그렇지만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 자기가 바로의 공주가 믿는 신이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준 것으로 알고 그 아이를 아들로 준 것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 모세를 키우려며 유모가 필요했습니다. 유모를 소개를 받았는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그 모세를 데리고 와서 키워서 젖을 뗀 후에 바로의 공주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해야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아이를 젖을 먹일 때에는 신만 교육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아이들 재울 때 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지요, 어머니들이. 그와 같이 여기에서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젖 먹일 때마다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뭐라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냐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저자가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장가로 불러줘 신앙교육을 시켰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가난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먹이라 했죠. 육신적으로는 모세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지만 영적으로는 모세 어머니로부터 히브리인의 아들 모세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젠가는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장가를 뭐라고 또 부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자장가를 부릅니다. 모세 아이는 바로의 공주로 자랐지만 모세 마음속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모세가 바로의 공주가 된 지 40년이 되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나 나가보았는데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모세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기에 모세는 본 말씀에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말씀과 같이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으로 말씀하죠.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그 다음날 다시 밖으로 나가보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왜 싸우냐고 하였죠. 그런데 그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말을 하죠. 그때 모세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다 알게 되었구나 라고 하며 바로왕이 알면 나를 죽이겠구나 하여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이드로라 하는 그 딸하고 결혼을 하고 그 집에서 40년을 양을 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공주의 왕자로 40년, 양치는 일에 40년을 지냈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나머지 40년은 본문 말씀 25절에 말씀을 보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바로의 공주와 왕자의 삶을 살았으면 제약 속에서 낙을 누리고 그 삶을 살았을 텐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떤 고난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떤 가운데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나아갔다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바로왕의 하는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은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담대하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참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모세처럼 우리도 승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28절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불이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다 뿌려놓고 그 밤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일을 모세가 믿음으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건드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집집마다 달렸지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지요. 그래서 애굽에는 바로의 아들로부터 맷돌질하는 여인의 장자들까지 모두 그 밤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은 죽음이 넘어가고 이스라엘 사람이 그 밤에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29절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라 애굽 사람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광야를 향해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뒤를 돌쳐가라고 해서 간 곳이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이고 뒤는 애굽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서 가만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보라고 말씀하지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원망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홍해바다를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기서 홍해가 갈라졌다 그러한 그 말씀의 뜻은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가 육지같이 걷는 것이 곧 세례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애굽 사람들은 그 또 애굽 군대들도 모두 홍해를 건너다가 물에 빠져 다 죽었습니다. 30절 말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리고라 하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여리고라 하는 큰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이 무너져야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하고 이레제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으라고 했습니다.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말 하지 말고 잠잠히 돌고 잠을 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 한 바퀴 돈다고 그들의 돈 그 행위로 해서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0년을 광야에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만 보고 오만불평하다가 그들이 다 죽었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돌 때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돌고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곱 바퀴를 돌았는데 그 여리고성 문이 무너졌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법궤를 메고 맨 앞에서 돌기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이 성이 무너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랫동안 돌았습니다.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은 오고 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에 있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다 출애굽한 일과 홍해를 지팡이로 가르는 일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 그리고 또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반석에서 물을 또 내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이러한 기적들을 기생 라합은 그 들은 말들을 다 믿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죠.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또 멸망하는 그들과 멸망하지 않고 기생 라합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였습니다. 이제는 32절부터는 사사기입니다. 3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사들도 본향을 향하여 찾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33절에서 38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이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갖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로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을 때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가지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 신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39절 이 사람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본 사람의 증거, 그것이 말씀이지요. 본 사람들의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 증거와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증거라고 합니다. 어떤 증거인가요? 그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 증거를 갖고 있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보면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이 모든 일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메시아로 오신 것과 여호와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증거는 갖고 있지만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했지요.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40절 말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예비하셨은즉 오늘날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그들이 바라봤던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실체이시기 때문이죠.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믿음의 실체이십니다. 40절 후반절에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가요? 예수 믿는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온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저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